여기는 신원역에서 양수하는 중간 지점이고요. 신원역에서 양수역까지는 4km입니다. 지금 저쪽 양수까지가 한 2km 정도 있고요. 이 구간이 여기부터가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중앙선이고요. 이게 지금 전철로 바뀐 거고요. 저산 밑에 중턱에 무슨 절 같은 게, 인도 절 같은 게 있네. 금빛. 전철 지나간다. 어우, 되게 긴데요. 이게 지금 양평에서 온것 같습니다. 양평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게 한강이고요. 이쪽이 지금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이고, 충주에서 내려오는 남한강이고요. 양수리 가면은 북한강하고 만나서 팔당댐을 들어갑니다. 팔당댐은 197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앞에 보이는 게 구용터널입니다. 116m라고 되어놨네요. 왼쪽에 그 국도는 왕복 4차선으로 양평 가는 겁니다. 양평 가는 국도고요. 구용 1터널입니다. 여기가. 구용 1터널. 지금 가는 곳이 서울 방향이고요. 사대강 국토 정도, 남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오늘 자전거 타는 사람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한강 하구로부터 88km 상류 지점입니다. 저쪽이 구용 1터널에서 2터널 사이고요. 지금 보이는 게. 여기가 구용 2터널입니다. 192m로 아까 1터널보다 두 배로 기네요. 2터널에서 다음 터널까지는 구간이 짧으네요. 오른쪽이 새로 난 중앙선 전철이고요. 복선입니다. 복선이고. 이게 지금 옛날 중앙선 폐선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고요. 왼쪽이 한강, 북한강, 남한강이고요. 요즘 터널. 여기 옛날 터널. 여긴 단선입니다. 구용 3터널이고요. 굉장히 깁니다. 아까 터널 길이를 못 봤어 그러는데 갈수록 길어지네요. 1터널, 2터널, 3터널 중에 제일 기네요. 한 260m 정도 된거 봅니다. 1터널이 100m, 2터널이 한 200m. 이게 지금 3터널이 이쪽이 구형 3터널 쪽이고요. 이쪽이 구형 4터널 240m네요. 왼쪽이 한강이고요. 저쪽이 양수리 쪽이고요. 저쪽이
남한강 상류도 양평동이고요. 여기가 부용 4터널이고요. 숙회는 사람들이 많네요. 숙. 얘들 저 앞쪽이 용담 아트 터널이고요. 이쪽은 완전 와. 나무가 엄청 많네. 용담 터널이 제일 긴 것 같은데. 용담 아트 터널이고요. 440m네요. 용담 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앞에 양수역이 보입니다. 저쪽에 양수역 여기서 0.8km고요. 여기 이놈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중앙선 전철 지평까지 지금 전철이 가는가 그렇습니다. 올 초에 KTX의 이영이 안동까지 가는데 그게 2시간 지금 2시간인가 2시간 걸리고요. 원래 말인가에는 1시간 반 정도 안동까지 청량에서 안동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자, 사람 진짜 많다. 이쪽이 옛날 구 화물 여기가 양수리고요.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웅길산이고요. 왼쪽이 저기 뭔 산이더라? 이쪽이 양수리 시내고요. 지금 새 건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가 양수역입니다. 여기가 세미원이 유명하고요. 이쪽은 여기는 건물이 안 들어오네요. 주말 농장인가? 그렇고요. 옛날에는 두골 사서 이렇게 철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밑에 교각을 세워가지고 만들었어요. 저쪽이 웅길산. 수종사가 있고요. 여기가 북한강 철교인데, 564m라 그러네요. 구 중앙선이고요. 이쪽이 새로 난 거. 이쪽이 북한강. 2011년 10월 8일 개통했네요. 대통령 이명박이 다시 나왔고요. 국토종주 4대강 자전거길. 바닥이 데크로 돼서 기프가 틉니다. 깊이가 얼마나 될까? 양수리 구간이고요. 여기가 양수리. 여기가 양수리 인정센터입니다.
밝은 내 광장인가? 그렇고요.